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혹시 베이지 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이지 팬츠를 주로 입기도 하지만 베이지 팬츠는 특히 치노 라인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베이지 팬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로입니다. 이 팬츠는 품절인 것 같아서 치노턱 팬츠 딥베이지 색상으로 추천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지 치노 팬츠의 장점은 무조건 윤기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로 아카이브가 치노 팬츠를 정말 잘 만드는데, 체크셔츠에 윤기감 좋은 팬츠를 매치해주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너 가볍게 매치해주고 빈티지한 아우터 매치해주면서 심플하게 코디해줘도 예뻤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감의 워크 자켓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물론 어두운 팬츠도 다잘 어울리겠지만 베이지가 주는 그 라이트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브릿지의 M43 헤링본 치노 팬츠 베이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유니폼 브릿지의 치노 팬츠입니다. 이건 사이드의 장식이 포인트 아이템인데, 고밀도 헤링본 트윌 코튼으로 밀리터리 치노 팬츠를 모티브한 제품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런 결감들이 있잖아요. 요게 또 매력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이 셔츠와 먼저 코디를 해줬어요. 비슷하지만 옆에 이거 딱 있다고 다른 느낌이 나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슬림한 니트도 위에 한번 매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우터 입어주고, 저는 오히려 신발에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베이지 팬츠에 레드 계열 슈즈들 좀 많이 신더라고요. 비슷한 아우터 색감을 유지해주면서 톤을 잡아줘도 좋고, 살짝 밝은 워커 자켓을 위로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베이지 치노 팬츠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팬츠, 특히 베이지 치노 팬츠가 주는 그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가을 겨울철에 너무 이제 어두운 팬츠만 입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사실 요런 베이지 팬츠는 맨날 입으면 조금 질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팬츠에 좀 변화를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